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상당히 좀 많은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안 봤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재료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계실 테고요. 저는 요즘에 HL만두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부품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돋보이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직전 거래 우리 증시 흐름에서 어떤 점들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시장의 화두가 작년도 12월 중순부터 논의가 시작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500대에서 2,670까지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2013년도 12월 중순에서 1월 초까지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금리 인하가 좀 붙였죠. 계속 지연됐었으니까 3월 달에 할거 6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할거또 9월 달에 하고 이러다 또 6%, 7%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이 많이 좀 혼란세가 있었는데요. 이슈에서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장 쾅쾅쾅 했잖아요. 4.5%대에서 4.25%. 요렇게 그 결과가 한번 딱 나와 버리면 금리 인하를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해 버리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니까 시장 흐름이 좀 많이 재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피해주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 요거에 대한 구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바라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키워드가 조금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언택트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이 상당히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게 좀 기폭제가 좀될수 있다라고 봐서 이들 쪽에 대한 사업 환경 계속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이오가 꼭 포트에 좀 있어야 된다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수혜주를 받았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예대 마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탄력이 좀 등락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점권에 있는 주식들은 너무 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살짝 제꼈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3위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애플이 장중에 3조 달러 좀 돌파를 하면서, 참나, 이 매출 기준으로, 애플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550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150조 정도 버는 거대한 기업이에요. 아이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거를 1년에 80조 벌어요. 장난 아니죠? 갤럭시가 12조 13조 정도 벌 때, 아이폰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팔아가지고, 한 80조 버는 애플을 살짝 비켜봐! 이제 엔비디아가 1위를 해버렸죠. 엔비디아가 한 40조 버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이 한 90조 정도 했는데, 요게 이제, 고성장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애플 잠깐 비켜봐!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의 자금이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조금 더 들어왔었어요. TSMC도 1,100조 넘어가면서 삼성전자하고 시총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제 저 하늘나라로 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거의 200조에 육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지만 나는 너희들랑 격이 달라. 나는 선진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롱 해서 야 오르지 나만 갈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K-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이고 세액 공제 도와주자 우리 반도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세액 공제 이 연기에 대한 걸를 2030년도까지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올해 말까지였는데 내년도 올해 말이었는데 이제 2030년도까지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죠. 반도체 좀 도와주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겠냐? 그죠? 세액 공제 관련된 세금을 좀 도와주자. 투자를 더 키워주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세일즈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바이오, 안보법, 이게 이제 6월 17일, 미국 쪽에서 이제 본회의 상정 예정인데, 이게 연말 쪽에, 이 법안 발의가 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똘똘 뭉치자.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이게 있어요. 똘똘 뭉치자. 중국 빼고.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 쪽에서 야 일본 일로 와. 그다음 유럽 일로 와. 한국 너희들 일로 와. 그리고 인도 쪽도 이제 살짝 들어오는 거죠. 인도도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야 우리 합심해서 공급망 다변화 안정화 한번 해보자. 중국 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급망 아이 다변화와 관련된 공급망 다변화지만 속내는 중국 견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우리나라가 의지했었던 게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물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많이 의지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쪽을 특히 인도 쪽에 많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 있잖아요.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암젠이라든지 릴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전체 이 위탁 생산량의 70%를 인도에서 위탁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걸 좀 분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료 문제는 다 이제 그 중국에서 사오고, 요거를 한번 바꿔보자. 요거 안보하고 관련되겠는데, 그 요거에 대해서 마리안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되게 눈에 띄고, 그리고 그것도 좀 있었다. 우리가 그 화요일 그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중국 소비주,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전력주들, 식품주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 자금을 배터리가 가져가더라고요. 배터리 낙폭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주 뭐 왕창 가진 않지만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현재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괴롭혀. 왜나 가지고 계속 달달 볶아 이거예요. 나 이격 축소할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주시는 거죠. 나 이격 축소할 거야. 위에 있는 주식들은 좀 속도를 조절할 거고, 밑에 있는 주식들은 반등을 할 거고, 정 돈이 없으면 내가 좀 위에 있는 벽돌 빼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좀 반등을 해도 한번 해봐. 내가 박스권은 유지해 줄 테니까 종목 잘 골라라. 대신 시장에서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이 신호를 시장에서 좀 계속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해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활용을 하면, 기회로 계속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전략으로 바로 가면 되죠, 앵커님. 바로 전략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말씀 좀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 2710 라인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640을 밟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요게 이제 딱 100조고 2710이면 대한민국 12월 결산법인들이 100조 이상 밸류를 줄 거야 라는 신호가 저기서 이제 나온 거고, 그걸 주지 않으면 전 매매 계속 해야 된다. 또 먹고 토하는 시장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싸게 샀던 건좀 차익시현도 좀 하고 이렇게 매매를 병행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만약 2710인데 삼성전자가 저기 돌파했잖아요. 77,200원. 아래에서는 저항이었으면은 이걸 밟고 갔으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방어해주는지를 보세요, 앞으로. 방어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8만 원 이하에서는 그때 제가 매수 의견 좀 드렸는데 여기서 자금이 조금 연속적으로 붙으면 더 사야 되는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전고점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되면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반도체는 이거 보면서 소부장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만도가 잘 가지 않습니까? 이거 한 3만 8천 원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이런 주식들이 좁히면서 전고점 돌파한지를 보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바이오라고 봐요. 알테오젠이 전고점을 또 뚫었는데 전 요거 하나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전고점 뚫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삼천당제약도 직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시뮬러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셀트리온. 그래서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많이 붙는다. 그럼 바이오가 상당한 좀 효자가 전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했었을 때좀 산업 내에서 1등주 위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수 기준 제시했던 거좀 참고하셔서 2710을 못 넘어가면 아 계속 좀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돌파될 때 연속성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끌고 갈수 있는 주식들을 1등주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구성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기억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의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